자, 우리 최현종 씨가 폴리시 스틱 킨니, 우리 김태남 씨 신장은 여러분 중에 여러분 백납증이라는 병 아시죠? 예? 백납증? 마이클 잭슨 병, 얼굴이 흰 반점이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 일단 최현종 씨가 무슨 한번 궁금하신 것 같아서 폴리시스틱 키드니를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요? 다낭신이라고 그래요. 다낭신. 다낭이란 말은 주머니란 말이에요. 주머니가 많은 콩팥이다, 이 말. 이게 유전병입니다. 유전병인데, 콩팥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주머니가 물주머니가 자꾸 생겨. 그리고 본래 콩팥은 점점 눌려가지고 그 주머니에 눌려가지고 본래 콩팥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유전병이에요. 부모로부터 그 다낭신 유전자를 받아서 그래요. 그 뉴스타트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왜 나올 수 있어요?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유전자 의학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변하지 않는다면 다낭신 같은 유전병 날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시겠죠?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다낭신 유전자를 받았다고 해도, 그 유전자는 변할 수 있어요. 후천적으로. 박수 치세요. 지금 I love you 한마디 가지고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어. 아주 그냥 상황이 확 달라진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첫날 저녁에 소개해드린 우리 직원 중에 우리 건물 관리하시는 직원이 있어. 현영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소개. 그분이 다낭신 환자예요. 그분이 그 부모로부터 그 유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왜 이렇게 뉴스타트에서 일을 하게 됐냐고 하면, 이제 그분 형이 직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서 뭐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뭐 하다가 점점 악화돼가지고 병원서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해주겠다 해서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뉴스타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을 모시고 여기 데려왔어요. 그래서 뉴스타트 강의를 이제 형제가 열심히 듣고 들으면서
형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 형은 그 직장이 결국 다 완전히 완치가 되었어. 근데 이제 그 처음 오셔서 이제 형제가 앉아서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마치 오늘 우리 최현종 님이 궁금하다 하는 그 이제 다낭신 문제를 가지고 저보고 좀 설명을 해줄 수 없냐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유전자는 변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자기도 강의를 들으면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면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전자도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나의 외부적, 내면적, 뭐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 하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그래서 저는 제 대답은 뭐예요? 날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콩팥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콩팥 기능이 얼마 안 남았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피검사를 하면 그런 나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제 자기는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형을 모시고 뉴스타트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자기도 그 다낭신도 좋아질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맞다. 자, 이게 이제 유전자예요. 그렇죠? 응?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네. DNA 회복. 그랬습니다. 회복. 이거는 우리 의학적인 용어로는 어떻게 쓰냐고 하면 DNA repair라고 합니다. 아, repair. DNA 복구. 그래서 이 DNA에 손상이 가면, DNA에 손상이 가면,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유전자에 대해서 잠깐 배웠잖아요. 그렇죠? 유전자는 실인데, 그렇죠? 염색체는 실 뭉치고, 그 다음에 유전자는 이 실이다. 근데 이 실을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다. 두 줄이 있고, 그 다음에 두줄 사이에 이런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으로 표시된 네 종류의 물질이 있다. 화학 물질이에요. 이네 종류의 화학 물질을 염기, 영어로는 베이스, 네 가지 종류의 베이스라는 물질로, 염기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조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유전자의 구조는 조립식 구조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얀색 물질은 이거는 당분, 그리고, 당분, 글루코스, 그 다음에 이 갈색 물질은 인산, phosphoric acid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 유전자의 부속품. 그래서 유전자는 이런 요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금방 염기. 요거는 당분. 당분. 그다음에 요 갈색은 인산 그랬죠. 그래서 이 당, 인산, 골격에 네 가지 종류의 즉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A라고 부르는 염기 베이스, 아데닌 베이스, 그다음에 티민 베이스, 그다음에 구아닌 베이스, 그다음에 시토신 베이스, 이렇게 네 가지 염기가 어디에 붙어 있다? 당분에 붙어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뭐예요? 인상. 요거는 염기. 요거는 당분. 예. 한번 다시. 이거 당, 인산, 염기. 이 세 가지 물질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 유전자의 부속품이. 그러니까 유전자 부속품은 이 세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염기와 당분과 인산이 하나로 결합된 것을, 이것을 DNA라고 그래요. DNA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핵산입니다. 세포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핵산. DNA. 그래서, 그러니까 DNA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겠다? 네 종류가 있는 거죠. 왜 네 종류가 있어? 염기가 네 종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그러니까 유전자의 부속품은 이 네 가지 종류의 DNA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이 DNA와 이 DNA, 염기는 서로 다르죠. 얘는 아데닌 염기, 얘는 티민 염기. 얘는 구아닌 염기, 얘는 사이토신 염기. 그 두 염기, 두 DNA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예, 이제 이런, 옆으로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길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유전자는 이렇게 꼬여 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꼬여 있을까요? 이렇게. 꼬여 있어야 돼요. 이게 맨날 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세포가 엄청 커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유전자만 켜지고, 그 다음에 또 꺼지고, 다른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유전자에 손상이 가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손상이 갔죠. 그렇죠? 여기, 이게 이제, 여기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이 염기의 결합이 떨어져 버렸어. 예, 지금 이게 못 쓰게 됐어, 이게. 그래서 유전자는 이 네 가지 종류의 DNA들의 뭐예요? 조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 이 DNA가 이렇게 찌그러지고 못 쓰게 됐을 때, 복구하기가 참 좋아요. 조립식 구조는. 왜? 이 찌그러진 DNA만 어떻게? 떼낼 수 있어. 왜? 조립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새 찌그러지지 않는 방금 만든 DNA를 가지고 와서 갖다 새롭게 조립할 수 있어. 그래서 유전자는 손상이 가더라도 다
회복되도록 되어 있어요. 단, 언제, 어떻게 해야 돼? 그 회복되는 과정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DNA, 찌그러진 이 DNA를 복구해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유전자 복구 물질, DNA repair enzyme이라고 불러요. 복구 효소, enzyme이란 말은 효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찌그러졌을 때 DNA repair enzyme, 즉 유전자 복구 효소, 복구 물질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 복구 물질이 몇 종류가 있냐고 하면은 이 복구 물질이 세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는 물질인데 이거를 아저씨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만화식으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복구 물질이고,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복구 물질이고, 세 번째 복구 물질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복구 물질, 이 소방관 아저씨는 뭐 하냐 하면은, 이 유전자 전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각 DNA를 점검을 합니다. 네, 점검을 하다가, 여기 찌그러진 DNA가 하나 있네?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는 이 찌그러진 교체되어야 될이 DNA를 발견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제거하는 임무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는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가 잘 발달돼 있어요? 예, 이빨이 잘 발달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찌그러진 못 쓰게 된이 DNA라는 부속품을 어떻게 잘라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 소방관 아저씨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잘라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아저씨는 무슨 임무를 띈 아저씨가 있어야 돼? 예, 이 새 거, 그렇죠. 새 부속품, 안 찌그러진 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 아저씨가 이거를 새 부속품을 가지고 온대.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다가, 다시 여기다가 새로 이 새 부속품, 새 DNA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 복구 물질이 이 아저씨가 하는 일은 뭐냐고 하면, 뭐하고 뭘 들고 있어요? 실하고 바늘하고 들고 있죠? 그렇죠? 실하고 바늘하고 와서 촥 꼬매버려. 딱 꼬매면 찌그러졌던, 못 쓰게 됐던 유전자가 어떻게? 깨끗하게 복구된 유전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복구 효소들이 순서대로 일을 해야 돼. 그렇죠? 소방관 아저씨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공 아저씨가 새거 갖다 끼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하고 바늘하고 들고 오는 이 아저씨는 마무리하는 아저씨야. 그래서 이게 손발이 착착 맞아야 돼. 우리 몸, 이게 그 세포라는 아주 그 현미경으로 봐야 될 공간에 그런 놀라운 아주 세밀하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요. 요즘 물리학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물리학이 아니야, 요즘은. 그거는 너무 뭐예요? 너무 시시하고, 너무 그냥, 표면적인 상황만 설명할 뿐이야. 요즘 물리학은 양자 물리학이라는 물리학으로 지금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밀한, 그 아주 작은 입자 속에, 입자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꼭 같아.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무엇이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킨다? 뜻. 왜 뜻이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뭐 때문에 뜻이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제일 중요한 핵심을 잊어버렸네. 네.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박수치고 했는데, 나중에 하룻밤만 지나면 몰라요. 요게 굉장히, 여러분이 계속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할 때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팍팍팍 켜지고 이런 놀라운 유전자 복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거, 아, 그렇지. 아, 이걸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다시 상기가 되고 기억이 되고, 그렇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생기가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이거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다. 이런 말을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할 때는 beautiful 그래, 아름답다고 표현해. 그 서구 사람들은요. 이런 그 양자 물리학적 현상이 다 나타나서 이제 그걸 공식으로 만들면 이 물리학자들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공식을 보고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답다. 와,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 수리공 아저씨가, 여기에 필요한 노란색 DNA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여러분, 왜 이 만화를 그린 사람이 이렇게 사람으로 그린 줄 아세요? 그 그린 이유는 이거예요. 이 수리공 아저씨가 실제로는 복구 물질이거든? 그 물질 자체는 지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물질 자체가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여. 왜? 이 복구 현상을 보면. 그러니까 이 복구 물질 아저씨가, 두 번째 아저씨가, 수리공 아저씨가, 아하, 노란색 DNA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DNA는 몇 종류가 있어? 네 종류가 있잖아. 그 네 종류가 있는데 네 종류 중에서 노란색을 골라서 온다는 게 이게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복구 물질 수리공 아저씨 같잖아요. 왜? 아, 이거 노란색이 필요하구나. 그럼 노란색을 골라와야 되겠다. 사람 같잖아.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같아서 사람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4개 중에 하나 골라와야 되니까. 4개 중에 맞는 걸 골라. 자, 여기서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결합, 염기와 염기에 결합된 이것을, 이 결합이 세포, 인간의 세포 한 개 안에 몇 쌍의 결합이 있게. 그러니까 두 DNA, 두 다른 DNA가 서로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제 조립이 돼서 유전자를 형성하잖아요. 그런데 세포 한 개, 인간의 세포 한 개에 몇 쌍의 DNA의 결합이 있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몇 쌍, 전체 몇 쌍이 있게. 세포 한 개 안에. 30억 쌍이. 그 30억 쌍이 있는데, 여러분, 이 수리공 아저씨가 4분의 1의 확률로 딱 맞는 노란색 DNA를 선택해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는 더 어려워. 어디로 가야 될지, 30억 쌍이 있는데, 있는 중에, 그 30억 쌍이 있는 중에 하나, 한 군데를 가야 돼. 세상에. 미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게 신비롭다, 이 말. 그래서, 자, 4분의 1의 확률에다가, 이번에 몇 분의 1의 확률이에요? 예, 네, 30억 분의 1의 확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30억 분의 1 하면, 총 확률이 몇 분의 1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120억 분의 1이야. 이거를 순식간에 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양자 컴퓨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컴퓨터 시스템 가지고 안 되는. 그 지금 곧 양자 컴퓨터가 네, 만들어져 나온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우리 몸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몸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나. 우리 몸에서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들이 손상을 입으면 탁 그래서 생기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120억 분의 1의 확률. 이게 그냥 순식간에 탁탁탁 하고 복구가 돼버린대. 우와! 무슨 적으로? 하, 여러분이 입에서 조금 반사적으로라는 대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네? 그렇지. 이제 이거를 다, 여러분이 이 강의는요, 이 뉴스타트 강의는 정말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강의예요. 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당연한 거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보면 그 당연해야 돼. 그렇죠? 그게 딱 대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는 이렇게 순식간에 복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나의
내면적 환경이에요. 이 강의를 들어도, 이 강의를 하는 저도 마누라고 고집부리면 속상해. 그래서 이게 이런 속상한 일이 그리고 또 짜증나는 일이 또 생겨 안 생겨? 생겨.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을까? 뭐 부인들은 또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강의 듣는다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김종기 선생님도 사모님하고 강의를 좀 사모님이 이제 마음을 푹 놓고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게 됐잖아요. 됐으니까 한번 이런 뉴 스타트 안에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거예요. 예. 우리 김종기 선생님은, 예, 방광암이 다 퍼져가지고, 거의 뭐 병원에서 거의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막, 통증도 심했고 밥맛도 없고 다리도 막 이게 암 세포가 퍼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어가지고 저기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그냥 처음에는 계단 한번 올라가는데 30분 걸렸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지난 기, 한 기 이제 1부, 2부까지 다 마치고 났을 때는 오르락 내리락 한 게 3분밖에 안 걸려. 아시겠죠? 근데 이제는요, 한 10초 걸리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어.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이 치유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안에서 다낭신 유전자가 회복될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현 선생님, 현영춘님은 이 뉴스타트에서 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분이 뭐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어. 그리고 뉴스타트를 촥 해가지고, 지금은 홍팥 기능이 완전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다낭신 유전자가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망가지거든요. 이 콩팥을 망가뜨리거든.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고 저러고 가면 스트레스도 그동안 많이 받고 그렇죠. 뭐 사업상 스트레스도 받고 뭐 직업상으로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유전자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네. 나쁜 유전자를 받았는데 더 뭐예요? 좀 변질이 돼가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회복되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런 선천적으로 받은 나쁜 유전자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환자를 봤으니까.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미국에서, 뉴 스타트를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어떤 기회를 통해서 주 노래를 잘하는 그 여자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울증이야. 왜 우울증이냐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 남편이 자꾸 신경질 내고 막 이래가지고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아기가 생기기는 생기는데 임신을 하긴 하는데 그냥 한 달, 두 달 안에 유산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남편은 아기를 정말 원하는데 안 생기고 하니까 맨날 이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여자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아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이렇게 하는가 보세요. 유전적 문제가 있어. 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심장 판막 형성이 완전히 안 되는 문제야. 예. 그래서 이제 아기가 조금씩 커질수록 심장에 부담이 더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심장이 역할을 못 해서 아기가 뱃속에서 죽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유전자,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은 거야. 그러면, 그래서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혼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러고 이제 있는 판에, 제가 우리 뉴스타 센터에서 있으면서 일을 좀 해달라. 어떤 역할을 해달라. 당신 노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의 시작 전에 정말 노래를 잘해서 너무 노래를 너무 잘해요. 특히 이제 찬송가를 잘해. 찬송가를 그렇게 은혜 있게 환자들이 다 막 눈물을 흘려요. 그때 막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눈물 유전자가 다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 뉴스타트에서 이 치유의 유전자 회복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 노래도 참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래 부르는 시간에 와서 노래를 할 때 신나게 하세요. 가나 신나게 부르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당신의 그 심장 판막 유전자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면 나중에 아기들이 임신 다음 임신 때는 아마 점점 더 오래 갈 거다. 임신 기간이 그러다가 정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가수로서 뉴스타트 전속 가수로서 이제 그리고 뭐 다른 청소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이렇게 별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남편하고도 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점점 건강해졌겠죠. 많은 유전자들이 뉴스타트로 회복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정신 상태도 아주 다시 좋아졌어. 그래서 남편도 한 1년 별거를 해보니까 또 그것도 죽을 맛이야. 그렇죠. 그래서 별거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 없으니까 이건 너무너무. 그래서 남편이 이제 한번 만나러 왔어. 그래서 제가 남편을 붙잡고, 당신도 여기서 같이 뉴 스타트 해라. 그래서 어떻게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도 그것도 배우고, 그러면 네가 마누라를 그렇게 사랑을 주면 유전자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어. 그 이 남편이 그 받아들여. 그래서 그 남편이 컴퓨터를 그 옛날에, 그게 벌써 한 40년 전 얘기예요. 컴퓨터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다 직원이 돼서 일을 하게 되었어. 그러다가 이제 임신을 했어. 임신을 했더니 잘 나가는 거야. 보통이면 뭐예요? 두 달, 뭐 석 달 안에 그냥 애기가 죽어버리는데, 와, 4개월에도 살아있고, 5개월에도 살아있는데 5개월째 죽었어. 6개월 갈락말락해서 애기가 죽었어. 길어져서 안 길어졌어. 그거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가 점점 뭐예요? 복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 또 임신하면 조금 더 길어질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 임신도 잘해요. 그래서 다음 임신을 하게 됐어. 몇 개월 후에. 6개월에도 안 죽어. 7개월. 7개월째 들어가니까 아기 심장이 막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미국에 있는 그 로마린다 메디컬 스쿨, 그 로마린다 의과대학이라는데, 그게 무슨 수술이 이제 시작됐냐면, 뱃속에 있는 아기 이거 제왕절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게 배를 열어가지고 자궁을 또 열고 해가지고 그 아기 심장 판막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아기가 죽지 않도록 해가지고 살려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이제 그 7개월 만에 난 거지. 태어난 거지. 그래서 걔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고 해가지고 걔가 살아난 거야. 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임신은 그렇게 잘해. 하여튼. 그리고 이제 또 한 1년, 1년 반 후에 또 임신이 된 거야. 얘는 완전히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이 아들하고 뭐, 그래서 그 엄마가 한 6개월 전에 여기 방문했어요. 네. 방문했고, 이제 그 아들하고 딸이, 지난달, 네, 같은 달에, 7월 달에 결혼했어. 아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뉴 스타트만 하면, 그래서 나의 그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을 내가 확실하게 선택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걸 안 믿으면 이게 또 안 돼요. 안 믿어. 나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서 강의를, 제 강의를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그런 사람들 주로 맨 뒷줄에 앉아.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다리를 이렇게 뭐, 꼬고 듣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그런 사람들은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나. 이제 그 사람들은 박수도 안 치고, 왜? 따지면서 듣는 거야. 비판적으로. 저게 맞는 말일까? 나는 안 믿기는데? 그럼 아무 효과
왜? 뇌파가 안 바뀌어. 그러면 생체 전자파도 안 바뀌고. 그러면 유전자에, 최종적으로 유전자에 아무런 알파파의 영향을 미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현정 씨도 많이 웃어야 돼. 아시겠죠? 좀, 웃는 게 그렇게, 웃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그런. 네. 그래서 이 웃는 연습을 해야 돼. 오, 그렇구나. 맞아. 네. 그래서 이런, 이런 생각의 면에서 뜻, 그렇죠. 이 정말 확실한 뜻을 품고 하면,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자가 면역성이라는 병이 있어요. Autoimmune disease. Autoimmune disease. 이 자가 면역병은 어떤 병이냐면, 내 자신의 Autoimmune disease. 근데, 이 자가 면역병의 종류가 있어요. 지금, 단백뇨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 김태남 씨가 단백뇨가 나온다는 뭐냐면 왜 나오냐? 콩팥이 자꾸 망가지기 때문에 나와. 그 콩팥이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 그 자가 면역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 그 자가 면역 현상, autoimmune phenomena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T세포가 그다음에 또 자가 면역병 중에 또 어떤 병도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어떤 병이 있냐면 피부에 백반이 생겨 백낭, 네. 비틀라이고, 마이클 잭슨, 그게 오토 자가 면역 현상, 오토 이뮨 페노메나예요. 그럼 autoimmune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자가 면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자신의 T세포, my own T-cell is attacking, 공격해. 왜 공격해? 내 자신의 T세포는 무슨 바이러스나 공격하고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들 자신의 본래 T세포의 임무는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T-cell should never attack my own cells. T-cell should attack cancer cells and the different kinds of viruses. 이렇게 해야 되는데 my T-cell changes. 그게 무슨 말이에요? What does it mean? T세포가 변질이 됐다. T-cell is changed. 변질이 돼가지고, 이 변질된, 이 changed T-cell is attacking my own kidney, 콩팥이나, 그 다음에 my own skin cells. 네.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어요. 를 공격해서 생기는 병을 autoimmune disease라고 그래요. 자가 면역병, autoimmune disease.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나의 면역세포, 면역세포라는 것은 T세포입니다. T세. T세이 변질이 돼가지고, T세이 변질됐다. T세 is changed. 그러면, what does it mean?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가 변하면 T세포와 성질이 변해. How the T-cell can be changed? Gene, DNA. The T-cell has its own genes too, right? 그러니까 T세포도 그 유전자가 그 세포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났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T-cell, the gene which is inside of the T-cell has been changed to attack my own cells. 그러니까 T세포가 내 세포까지도 공격하는 T세포로 변했는데 그 변한 T세포가 변한 이유는 the gene, the DNA is in the T-cell is changed. 그 T-cell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질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T세포이 정상세포로 돌아가야지. 그렇죠? 그 정상세포로 돌아가면, T세포는 드디어 콩팥을 공격해야 될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피부세포,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 백내병은 왜 생기냐? 비틸라이고 왜 생기냐면 the changed T cell, the abnormal T cell is attacking the skin cells. 그래서 이 피부 세포가 있는데 그 피부 세포 중에 멜라닌 색소를 생산해내는 피부 세포들이 있어. Among many different kinds of the skin cell, there's a certain skin cells has cells produce melanin. 그래서 this changed T cell, 이 변질된 T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피부 세포, the skin cell which is producing melanin pigment is attacked. By the changed T 세포, 변질된 T 세포로 공격을 받으면 그 부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그래서 그 T 세포가 여기 와서 so T 세포, T cell is attacking this this certain area of the skin cell. Then this area. Has no melanin skin cell, so it become white. So vitiligo is also a kind of autoimmune disease. 자, 그러면 이 자가 면역성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줘요? 맞다. What kind of medical treatment do you get? When you have this kind of autoimmune disease, 병원에 가면 T 세포를 어떻게 억제하고 죽이는 치료를 한다고. Yeah. The medication, what kind of medication? Immunosuppressant. T cell, suppress the T cell not to be able to attack. 그러면, so, 그러면 약을, T세를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만 준다.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준다. 근데 약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또 공격한다고? The only way, 진짜로 이, 자, T세포가 콩팥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려면, 또는 the only way the T cell T 그 T 세포이
피부세포를 공격하지 못 않게 하려면 T세포의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면 돼. 네. The only way the vitiligo can be really cured is the T-cell become normal. Go back to normal again by repairing, recovering its changed genes back to normal. So T-cell become normal and this T, 정상화된 T세포들은 then this normal T cell will not attack. T 세포가 저 한국말하고 섞어서 이렇게 나 헷갈려서. T 세포가 정상화되려면 T 세포 유전자가 정상화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 세포 유전자도 정상화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big question is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왜 나의 T 세포가 그런 비정상적인 T 세포로 변했느냐? 그 질문에 대한 why? What is the reason that my T cell is changed. The gene is changed. What make it? My T cell changed. 그것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은 the answer for that question is in the yesterday's lecture.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The gene respond to the 뭐야? My spiritual energy.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래서 이 다낭신 polycystic kidney 또는 그 아기 판막 그렇죠? The heart valve. Forming genes, all these abnormal genes can be go back to normal. Then 이런 게 다 좋아질 수 있듯이 자가 면역성 질병도 좋아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 T세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유전자가 변하려면 결국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 되는데 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예, 예, 보고. 왜 어떤,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아는 게 이제 첫 단계의 대답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어떤 뜻을 가진 사람들의 T 세포 유전자가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그런 세포가 T 세포로 변할까?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지 이제. 그렇죠. 무슨 뜻을 한번 여러분 한번 한번 대충 한번 때려 보세요.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은 이런 현상은 첫째 너무 너무 자기를 어떻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에요. 밀어붙여. 아마 그건 저 미국분 얘기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면 몰입을 해서 뭐예요? 그냥 막
막 일을 성취시키려고 어떻게 막 밀어붙이면서 나 자신을 너무 고통을 주는. 예. 네. 혹시 그런가요? 그런 경향이 있나?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자기를 확대하는 거예요. 이제 옆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일해가지고 몸이 성할 수가 있냐라는 걱정을 유발시킬 만큼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고,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남자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많고, 여자들은 아주 내성적이고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그래서 커가면서 불평도 안 해. 뭐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막 이렇게 살 바에는 뭐예요? 뭐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T세포 유전자에 그 뜻이 전달이 돼. 그래서 T세포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죽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죽여드리죠,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착하고 내성적이고 뭐 절대로 뭐 이런 뭐 여러분 보통 여자들만 막 우리 남편 미워 죽겠다 막 그렇게 이혼해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말로 막 해버리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허튼 소리는 뭐예요? 안 하고 속으로 너무 억누르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게 마음이 풀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 뉴스타트를 하니까 이제는 좀 살 맛이 난다. 이렇게 웃고 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콩팥을 공격하는지, 그러면 단백뇨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기로 우리가 기대해 보십시다. 알겠죠? 예. 네.